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.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은 말띠분들이 아싸라세요.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. 이 판단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를 하더라도 쉽게 포기를 안 하세요. 생활력이 강하시다든가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. 이런 분들이. 그렇구나.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남들을 좀 안 됐어 하는 그거를 많이 품고 계세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잔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보셔야죠. 근데 이제 조금 소심한 성격도 있으시고 여러분 이제 뭐 말띠라고 다 같이 막 똑같지는 않으니까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 자신도 조금 돌아봐야 된다는 그것도 있어요. 이제 여자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분들은 이제 생활력이 무지 강하시고 한 곳에 뭐를 하시다 보면은 쉽게 그걸 못 버리세요. 노력을 많이 하시죠. 단점 하나는 여러 사람을 안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. 남성분들은 쉽게 말해서 선비분들이 많으세요.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물론 뭐 맺고 끊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바깥에 활동을 하실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득은 크게 없으세요. 나한테 이득이 조금 오게 돼야 되는데 단점이 조금 흐려요. 똑부러지질 못하세요. 여자분들하고 또 너무 틀려요. 강하신 분들은 강하신데 또 반면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말띠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더 좋죠.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이제 그런 건데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은 쉽게 말해서 지인들을 조금 만나시더라도 다 이렇게 막 해주려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. 그거는 약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. 내년에는. 왜냐면 지출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밑돌을 빼서 윗돌 개고 이런 격들이 많은 거죠.